안녕하세요. 작가 서보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싹 날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제 친구가 얼굴에 근심 걱정이 아주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얘기를 듣다 보니 이러한 근심 걱정은 우리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 프로젝트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년에 오시더라는데 내년 사업은 어떡하지? 이거 발표 잘 못하면 어떡하지?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이런 걱정들을 먼저 사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걱정의 30%는 어떤 걱정인 줄 아세요? 이미 엎질러짐으로 이미 벌어져 버린 일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저를 찾아서 하소연한 제 친구도 이미 일을 벌려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미 제 친구가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뭐 어떻게 이미 틀었는데. 이미 틀은 방향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오니까 걱정이 늘어지고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삶 자체가 변수의 연속이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일을 진행하면서 내 생각대로만 착착착 진행이 되던가요? 뭘 해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이러한 결과도 너무 당연한 거다. 이걸로 지금 아이고 어떡해. 내가 지금 잘못 선택했나? 내가 이걸 너무 섣불리 했나?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걱정만 늘어진다고 달라질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방향을 틀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막상 이게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길을 어떻게든 찾아야죠. 지금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서 막 우울해하고 막 불안해하고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걱정의 22%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나 오늘 세차했는데 내일 일기예보 보니까 비 온다는데 비 올까봐 걱정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걱정. 제가 자꾸 양말을 뒤집어 놔서 걱정이야. 요즘 제 피부가 건조해서 걱정이에요. 이런 사소한 걱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걱정의 4%는 아무리 걱정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내일 눈 많이 온다는데 걱정이다. 우리가 이걸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백날 고민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걱정이 4%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40%, 30%, 22%, 4% 남았죠? 그러면 마지막 4%가 뭘까요? 이 마지막 남은 4%만이 걱정해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부질없는 쓸데없는 걱정인 거예요. 걱정을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게 쓸모있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걱정이 될 때 이 네 가지를 떠올려 보자고요. 혹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아닌지, 아니면 이미 과거에 엎질러진 물에 대한 걱정이 아닌지, 아주 사소한 걱정이 아닌지, 아니면 백날 걱정한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걱정은 아닌지. 그런데 마지막 요소인 여러분이 충분히 걱정을 해서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믿으세요? 제가 요즘 뇌과학 책을 열심히 읽는데요. 뇌과학 책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결정의 70에서 80%는 무의식 중에 나온다고 해요. 우리가 살면서 그동안 가만히 누워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보고 경험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어떤 자충우돌을 겪으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경험이 온몸의 세포에 그냥 하나하나에 다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무의식 중에 잠재된 게 너무너무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가라던가 성공한 사람들의 저서를 보고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고 한들 우리가 똑같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집필해놓은 내용은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는 내용을 추려서 적어놓은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책 내용 외에 무수히 많은 성공 요인들이 온몸의 세포에 녹아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정말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처리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훨씬 더 대단한 존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어떤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발표하기 전날까지는 열심히 대본을 봤어요. 그런데 막상 발표하는 날 무대에 오르기 한 2, 30분 전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무대에 올라갔어요. 여전히 하얗게 질려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무대에서 내려올까요? 아니에요. 언제 내 머리가 하얗게 질렸냐는데 뭐라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든 내 임기응변이 발휘되게 돼 있어요. 질문자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해요. 근데 막상 상황이 닥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게 입으로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무의식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유튜브 촬영할 때 저는 대본이 없거든요. 내일은 근심 걱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다. 근데 다음날 아침까지도 이걸 어떻게 풀면 좋을까?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지? 촬영하기 직전까지도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카메라를 딱 켜고 또 뭔가 술술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닥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번 프로젝트 큰일 났다.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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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해서 그걸 마무리까지 잘 마치잖아요. 우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걱정한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든 이걸 풀어갈 수 있다고 자신을 믿어주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간의 걱정이라고 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이제는 걱정은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우리 한번 또 힘내보자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셔서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